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연결되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 시장 하락 요인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리오프닝 피해 업종 중에서도 분명히 제 관심을 받을 업종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관련 업종 내 유망 종목들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어제 기준 코스피, 코스닥 모두 52주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22.7% 하락했고 코스닥은 30.1% 하락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단기간 크게 하락한 원인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자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타났고 고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 조짐도 함께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최근 국내 지수가 더 급격히 하락한 것은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지속과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적립성 매도세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분기 중으로 고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수급 개선에 따른 증시 단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동안에도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 상승 등이 나타난다면 연말 지수는 현재 지수 때보다도 낮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지수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 최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불황수혜 업종인 필수 소비재 관련 업종과 제약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올해 상반기 소외 업종이었던 리오프닝 피해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리오프닝 피해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당시 실적 및 주가 상승이 돋보였던 업종인데 향후 경기 둔화 및 이자 비용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므로 업종 내 수혜주가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경기 불황 가시화 시 OTT 관련 컨텐츠 제작 업종 및 게임주 내 실적 우량 종목이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피해주 중에서 관심받을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것인데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K-컨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1분기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넷플릭스 주가의 부진과 함께 리오프닝에 따른 업황 센티가 약화되면서 4월부터 약 22.4% 주가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였지만 실적 관련해서는 아직 양호한 성장이 지속 중인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부터 분기별 이익 수준이 110억 원대에서 작년에는 150억 원대로 상승하였고 올해는 170억 원에서 180억 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15%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진율 개선이 나타나는 원인은 수익성 높은 해외 판매 비중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편의 드라마 제작이 예정되어 있고 이 중 수익성 높은 OTT향 오리지널과 흥행이 보장된 텐트폴 제작을 확대하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수익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V자형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는 글로벌 소셜 카지노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하는 5위급 게임 업체로서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수백 종의 게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소수 게임 매출의 의존도가 높은 다른 게임사와는 차별화되는 요인으로서 실적 변동성이 낮고 30%에 육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두 개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사용자 간에 일정한 금액을 걸고
게임에 승리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형식의 게임 사업으로서 사용자의 실력에 의한 승부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분류되고 있고 운영사는 베팅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겨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으로서 해외에서는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이용해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도박인 만큼 라이선스가 필요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규 사업 모두 기존의 안정적인 매출의 추가적 매출 증가 요인으로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WKNG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게임 종목치고는 매우 낮은 PER 6.2배 수준으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6월부터 매수로 전환해 약 42억 원 누적 순매수했습니다. 아직 주가가 하락 추세 선상에 놓여 있지만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과 W게임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